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중년, 인생의 가운데 어딘가쯤 와 있다는 말일 텐데 우리는 왜 끝에 와 있는 느낌일까요? 특별할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도 어쩔 수 없이 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초라하게 서서히 늙어갈 거라는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모두 벽에 부딪혀 있다고 느껴질 즈음 옛 애인과 재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아내의 신뢰는 여전하고 우리들 남편들 또한 아내에게 끝까지 믿음직한 배우자로서 남고 싶죠. 아내와의 섹스도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설레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겁니다. 사실 섹스에서도 설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애 시절 포옹하고 키스하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 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래에 뜨거운 그 무엇인가 확 쏠리던 크,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아내와의 섹스는 이제 마주앉아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내와의 섹스가 설레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배 나오고 머리숱도 적어지고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더구나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죠. 우리의 육체도 젊음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이 중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욕망은 더욱더 커지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뭐라 할까? 이대로 다 타버려서 제가 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뜨겁게 태워보자는 심정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나 살아있어! 뭐 세상에 이렇게 외쳐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즈음 우리는 옛 애인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운명인 거죠. 제 친구는 옛 애인이 사과 향수 냄새로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손잡고 길을 걸을 때나 포옹할 때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사과 향수 냄새가 났었다네요. 여러분은 옛 애인을 어떤 이미지로 가슴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가늘고 긴 손가락, 길고 부드러운 머릿결, 애교스러운 미소, 짜릿짜릿하죠. 다시 만난 제 친구의 옛 애인에게서는 여전히 연애 시절 맡았던 그 사과 향수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30여 년 만에 만났지만 바로 어제 헤어졌다 만난 듯 지난 세월의 간극을 하나도 느낄 수 없었다네요. 놀랍죠? 우리도 옛 애인을 만나면 그렇게 느껴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좀 귀찮죠? 하지만 옛 애인과는 이런 긴장되고 피곤한 시간을 건너뛰어 곧바로 커다란 불길이 가슴에 이는 열애의 단계로 훅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옛 애인과의 재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블랙홀처럼 확 빨아들이는 거죠. 그 강력한 힘에 누구든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간 살아온 얘기와 친구들의 안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주제들로 대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가슴은 쾅쾅쾅 망치질하는 흥분과 또 옛 친구가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옛 애인은 동시에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되면 갈 길 잃은 어린 양, 이 중년들은 새 인생의 길을 찾은 것 같을 겁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루고픈 가슴 뛰는 꿈이 생겼으니 우리들의 세상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때 그 시절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따지고 보면 우리들 첫사랑과의 이별은 어느 한 명의 일방적인 책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어렸고 모든 것이 미숙했죠.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 속 좁은 자존심으로 표현해도 서툴렀잖아요.
세상은 이런 미숙한 두 청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놔두지 않았고 미숙함과 더불어 상황에 휩쓸리다 보니 사랑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심한 경우엔 작별 인사조차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떠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 쓰리던 사랑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운 좋게 다시 만나 연애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 함께 봤던 영화, 특히 늘 함께 걸었던 그 거리들에서의 추억들은 우리들을 20대 청춘으로 되살아나게 합니다. 옛 애인과의 섹스는 너무도 행복하겠죠? 못다 했던 사랑을 이제야 완성한다는 기쁨을 줄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속속들이 애무하고 터치합니다. 연애 시절엔 안아주고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순수하다 못해 바보스럽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다시 만난 이들은 지금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서로를 탐합니다. 중년이 된 두 사람이 섹스할 때도 자신을 거침없이 표현하며 못다한 사랑을 느껴보려 할 테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황홀한 시간이 될까요? 첫사랑이 드디어 내 것이 되었다. 이런 마음이겠죠. 내로남불, 로맨스 그레이, 중년의 불륜과 사랑에 대한 세간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다시 만난 이들은 다른 것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만남에 집중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어 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를 배신했다는 그런 죄책감까지는 솔직히 느끼지 않네요. 이혼할 생각은 더욱이 없고요. 그건 옛 애인도 마찬가지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한 마음도 여전하고 가정과 생활에 더욱 충실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거죠. 서로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즐기는 사랑놀이라 그래서 더 즐거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스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중년에서 맞이한 옛 애인과의 새로운 만남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미리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잃어버렸던 보석상자를 발견한 그 행복감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열정을 다시 찾았는데 굳이 슬픈 상황을 떠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들이 다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20대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떠밀려 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연륜도 있으니까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이해와 대화로 서로의 행복을 빌며 작별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겠죠. 하여간 이들은 그저 이 새로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끝까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어이쿠. I can feel cut. 공허함에 빠진 중년이 옛 애인의 만남에서 탈출구를 찾은 이야기에서 공감을 느끼셨나요? 이 주제를 들려드리는 저도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와 함께 한편으론 옛 애인을 만나 살맛나게 즐기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오늘 주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지 몰라 제가 제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죠. 이런 상황에 어쩌면 좋을지 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옛 애인과의 재회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아니 남편이 옛 애인을 만나는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옛 애인을 만나는 경우도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떡할 거 아니야? 했더니 제 아내도 흔들리더라고요. 자신도 그 강력한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의 결론은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들키지 말자 뭐 이런 걸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년의 성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했더군요. 그냥 책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먹물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개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중년 남편들의 위험한 사랑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는 바로 우리들의 아내들입니다. 제 아내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듯 다른 아내분들도 옛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니 결론은 여러분 각자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들키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어지네요. 그녀와 헤어졌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파파홍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